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발언을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첫 번째 인사의 발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코멘트는 강욱성 SK하이닉스 부사장의 발언을 픽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달 들어서 주가의 진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SK하이닉스가 저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속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두 자릿대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틀 연속 뭐 그렇게 하락을 했었죠. 예. 네, 왜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었을까요? 그거부터 짚어보죠. 예. 그 한 번은 뭐 9% 넘게 또 한 번 10% 넘게 네. 합쳐가지고 이제 결국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원인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제시됐습니다. 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원래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면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증시에 호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점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호재가 아니고 나쁜 뉴스다. 배드 뉴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기업이 잘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인데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사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그 정부는 한 30년 가까이 1% 미만의 어떤 금리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리로 이제 그 돈을 빌려다가 세계 곳곳에서가 이제 증시건 부동산이건 간에 투자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엔화를 갖다가 금리를 갖다 낮은 것을 그게 정상화하다 보니까 낮은 금리를 빌렸던 엔화를 다시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특별히 빅테크들의 주식들이 엄청나게 빠졌고 엔비디아 주식도 빠졌고 SK하이닉스도 주식이 빠졌고 삼성전자도 이제 그 한번 그 시총 1위 기업이 10% 빠진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뭐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천문학적으로 뭐 구글, 알파벳 뭐 등이 뭐 메타 등이 뭐 그 엔비디아의 그 칩을 사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건데 회의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퍼펙트 스톰처럼 이제 얽히면서 미국 증시에서 폭락을 하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추정이 있지만 정확하냐고 틀렸습니다. 어쩌고 틀렸는데 지금 그걸 설명할 시간 아니니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졌고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아래 공포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이 뭐 밝혀졌고 뭐 어제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소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소비가 잘 나오는데 무슨 아래 그 공포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론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AI 그 AI 그 매출에 대한 회의론도 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저께 오늘부터 해가지고 구글에서 뭐 엄청난 또 이제 아니 그 돈 많은 연구원을 내고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지 정말 머리가 핑필 돌 정도로 그 급격한 이제 연구 개발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끝났다라고 보는데 다만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체는 실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제는 뭐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19만 6,100원에서 200원 선까지 그때 급락 갭을 내렸던 그 부분까지는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그렇고 좀 회복의 탄력성이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낙폭은 다 만회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거의 뭐 9.몇%, 10%를 네. 떨었던 하이닉스 주가는 한 2, 3일 정도 계속 올라가면서 네. 오늘 이제 그 장중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거의 20만 원을 터치할 것 같은 네. 20만 원 터치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폭락은 완전히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 금요일 그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걸 갖다 폭락을 갖다가 그때 두려워서 매도하신 분들이라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씁쓸하거나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매도하신 분들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사실은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스코의 어떤 사례를 본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AI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엔비디아 주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 혁명, 인터넷 혁명 당시 라우터를 필수적으로 공급장치들 라우터를 공급했던 시스코의 엄청난 주가 폭등이랑 비교를 본다면 시스코도 1년에 한 번꼴로는 20% 정도로 폭락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엔비디아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폭락을 했을 때 내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주가 수익을 갖다가 올리는 기회를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너무 겁이 나니까 팔아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SK하이닉스의 주가 폭락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어느 하나도 그나마 근접한 것은 이제 그 AI 매출 회의론이었습니다. 회의론인데 그것도 사실 실체가 없다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가 그 엄청난 주가와 매출 올렸던 것은 엔비디아의 HBM3를 갖다가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고 올해 들어서 마이크론이 일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너무 물량이 미미해서 사실상 마이크론이 다 그 마이크론이 발표한 대로 공급한다 할지라도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여전히 독점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런 독점 구조가 깨진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H100 그다음에 뭐 B100이 나오는 것이 수요가 깨진다면 사실은 주가 폭락을 했을 때 내가 파는 것이 맞구나 라고 인식하신 것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차원에서 결국 이번에 폭락은 사실은 기업의 매출의 본질이 아닌 기업의 본질이 매출이 아닌 수급에 따른 것이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냐는 수급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 매도하시지 말고 오히려 잔금을 갖고 잔여 자금을 갖고 그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식 투자할 때 현명한 주식 투자, 특히 개인 주식 투자의 방법 뭐냐면 내가 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20% 정도는 재워놓고 있다가 따로 떼어놓고 있다가 그런 어떤 급락 사태가 왔을 때 주식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할 때 추가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회복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단기간 안에 뭐 10% 이상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주식을 갖다 그걸 빼놓는다면은 이렇게만 하더라도 1년에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요동치는 시장이라면은 20%만 갖고도 뭐 1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대략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수급에 따른 이슈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하지 않은 것이 맞았고 다음에도 그럼 수급에 따른 이슈가 생긴다면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잔금을 투자자금 갖고 다시 또 추가 투자하는 것이 맞다. 본질은 언제냐? 매출이 꺾이고 그런 것이 나온다면 뭐 전 세계가 모두 다 생성 AI를 쓰고 더 이상 확장이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매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런 어떤 급락 사태는 오히려 반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또 세계 DRAM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사 가운데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무디스에서도 신용 등급을 또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좀 호재거리가 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부사장의 발언이 또 주가의 부스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H100에 쌍으로 SK하이닉스 HBM3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엄청난 주가 수익을 하는데 이 강우성 사장의 멘트가 왜 중요한지 왜 가져왔냐면은 이것이 단지 엔비디아의 생성 AI만 들은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간다. 이렇다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얼마나 큰 그 혁명을 일으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웨이모라는 거는 그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뭐 넘버 2나 넘버 3 정도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넘버 1은 이제 테슬라이죠. 테슬라도 이미 H100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어요. 그럼 H100을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그렇다면 H100을 사들인 H100을 돌리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모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이닉스를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양사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강우성 사장이 명시적으로 임원이 우리가 구글의 웨이모에도 HBM2E를 갖다 공급을 했다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이제 HBM이 사실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생성형 AI의 혁명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초기의 관문을 넘어선 상태다. 문을 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지경이 있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장을 보신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자율주행 분야에서까지도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미국 증시에서 지금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9월 인하에 대한 기대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이어가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결국
그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이 올라가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데 네. 실물경제에서 실물경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청하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거나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웃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아주 일부고 대부분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삶의 현실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그 이자가 늘어나면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계속 미국에서 5.5%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 큰 나라 유지하고 있으면 일반 서민들이 받는 피해가 큽니다. 그것을 FOMC, 특히 FOMC 파월 의장은 수차례 그 부분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래서 비둘기파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요소, 인플레이션이 계속 꺾이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인데 그냥 이번에 그저께 나온 이게 그 CPI,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다른 지표를 봤을 때 사실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꺾인 것이 확실하다. 뭐, 그 다른 이제 그 연준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임스 블라드 같은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하를 6월에 했어야 했다. 이미 실명경제 파급을 끼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 거를 다 파월 의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9월 17일 날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인하는 확실하다. 다만 이것이 25BP를 갖다 내릴 건지 55BP를 내릴 것인지는 논쟁이지만 50BP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다음 8월 달에 나올 7월 CPI를 보고서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인하는 확실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전체적 멀티플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또 다른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달에 있을 일정 가운데서 우리가 꼭 체크해봐야 될 일정 간단하게 하나만 언급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매출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을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매출이 다음 주 27일 날 현지 시장에 나옵니다. 네. 나오니까 엔비디아 매출이 분명히 상승하겠지만, 상승한 것이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매출을 발표하는 동시에 가이던스를 꼭 얘기합니다. 전망치를. 다음 네. 분기, 뭐 내년 전망치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중요한, 재무제표만큼 중요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전망치 얘기할 때, 그 가장 또, 최근에 화두였던 H100 말고 B100이 사실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느냐, B100이 원활하게 공급되는데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서, 물론, 아니, 나 그런 거 다 머리 쓰기 싫고, 나 그냥 돈만 벌고 싶어, 싶으신 분들은 이제 펀드를 사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갖고 이제 관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정도는 챙겨보시고, 그리고 다음 달 있을 금리 인하는 확실하지만, 네. 그래도 그걸 가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BP냐, 50BP냐, 이 정도 거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사의 코멘트로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코멘트는 LX 일렉트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MSCI 한국 지수 정기 변경에서 유일하게 편입된 회사입니다.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요.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 수익률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 초고속 초고 변압기의 빅3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네. 현대 일렉트릭이 있는데 이 주가의 수익률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그 SK 하이닉스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대장주라서 대장주 수익률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미지나 인지도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YTD예요. 어저께 종가 기준했을 때 240% 넘고 LS 일렉트릭은 이제 140%,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80% 정도. 여기 3사가 다 그 SK하이닉스가 수익률이 한 30%가 안 되거든요. 막 오늘 많이 올라서 30%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이 세 회사의 매출과 그 시장에 대한 시각이 매우 우호적이다. 왜 그러느냐? 미국 현지에서 변압기가 너무 노화해서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3사 미국 시장을 싹쓸이 하면서 매출과 주가 수익률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그 거듭 그 변압기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공격적인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가 투자를 하는지 역시나 뭐 앞으로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변압기 시장은 미국 시장이 노후화된 것이 있지만 그 와중에 중요한 트리거가 된 것이 이 AI 생성형 AI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 데이터 센터 너무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네.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면은
전력이 필요하고 네. 전력을 각 수요체를 가져다가서 강압을 그 초고압을 갖다 내려야 되거든요. 네. 이때 변압기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사실은 이제 3개월 안에 지금 1,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번에 말씀하신 건 200매도이고 그전 합친까지 합친 1,000억 정도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트리거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치면 이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일 매출을 사실 시장에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 왜 추가로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걸 왜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추가 투자나 공장 증설 같은 공시를 중요하게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 경영진을 갖다가 신뢰한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일 뭐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최소 3개월, 5개월 안에는 내가 짭짤한 수익을 한 10% 이상, 30% 수익을 가능하다라는 맥락에서 이 증설 공시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LS 일렉트릭의 이런 공시를 3개월 안에 무려 1,000억을 갖다 추가로 투자했어요.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전선 관련 기업들 볼 때 또 추가로 봐야 될 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코멘트 남겨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서 초고속 데이터 센터가 짓고 있는데 이 초고속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도 필요하고 전 세계가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변압기가 필요한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기가 있어야 되죠. 네.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원전밖에 없다. 네. 원전밖에 없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설계 도면만 갖고 있는 거고 지은 경험이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과 프랑스의 양강 구도이다. 양강 구도니까 우리가 절반만 먹어도 엄청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정보를 갖다가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호진 대표와 함께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로 돈이 되는 힌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